BTS에서 이번에는 10개 구단의 상반기 성적을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지난 시즌 성적과 올 시즌 성적을 좀 비교해보면서 최종 정규리그 성적까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즌하고 예. 올 시즌 좀 성적이 많이 다른 팀이 있나요? 전반기를 맞췄는데 순위표 자체가 일단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지난 시즌 이맘때 딱 전반기 마칠 때 지난 시즌 이맘때 1위 팀은 모비스였어요. 압도적으로 27승 8패로 7할 77%였어요 승률이. 그리고 꼴찌 팀이 삼성으로 28%밖에 안 됐거든요. 예, 77%랑 28%였는데 올해는 1위 팀이 63% SK 63%로밖에 안 되고 오리온이 33%.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갭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쵸. 예, 작년에는 1위, 1위랑 꼴찌가 17게임 차였어요, 이맘때. 근데 지금은 1위랑 꼴찌가 10게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그게 사실은 올 시즌이 조금 비정상적인 게 있긴 해요. 이게 뭐냐면 농구의 1위 팀은 보통 승률 70%가 넘어요, 사실은. 보통 그래요. 농구는 그럴 수 있는 스포츠고, 야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농구에서는 1위 팀은 70%는 물론이고, 80%까지 넘게 갈 수 있어요, 승률이. 근데 올 시즌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뭐 SK, KGC 전부 뭐 60%대 승률을 기록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리그 판도를 봤을 때는 되게 흥미로운 요소. 1위가 계속 바뀌니까.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시즌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일단, 작년에 이맘때 탑3 모비스, 랜드, KT 예, 이 팀들이 LG죠? LG 아닌가요? 모비스, 전자랜드, KT입니다. 아 전반기 때? 전반기 때. 아 죄송해요. 무슨 얘기라고 그래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반복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진짜 판매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탑3가 올 시즌 탑3에 한 팀도 없어요. 예, 올 시즌은 SK, 인삼, DB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작년 1위랑 2위가 이맘때 4게임 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독주였죠 사실. 모비스. 근데 올해 1위랑 5위가 3게임 차예요. 네. 언제든지 절대로 지금 당장 5위하고 있는 KCC가 1위로 정규 시즌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초반기에 공부에 따라서. 예. 그래서 지금 각 선두권에 위치해 있는 감독님들도 공방률을 굉장히 신경 쓰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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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SK KCC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SK의 행동도 이해가 되는 게 SK 약간만 길게 얘기를 하자면 SK랑 KCC랑 그 전에 군산에서 3라운드 맞대결이었나? 3라운드 맞네. 4라운드 3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3라운드 맞대결 했을 때, SK가 크게 졌어요. KCC 크게 이겼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CC 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 이제 득실 마진에서 지금 이득을 되게 많이 봤다, 이 경기로. 그거 되게 고무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KCC 이제 국장님께서. 근데 지금 이제 SK가 반대로 4라운드에서 그렇게 대승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승패 기록도 동률인 경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다가 승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동률이 되는 상황을 계속 생각하면서 시즌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DB가 그랬던 건 당연하고 SK는 평소 같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지만 뭐 본인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잘라주세요. 네. 어쨌든 예. 또 어느 때보다 굉장히 재밌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 순위 예측도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저희가 정규리그 최종 성적을 예측해 보는 시간인데 또 뭐 먼저 석현 씨부터 가죠. 우리 원 기자부터. 아, 이거 지금 제가 그거 아시죠? 제가 진짜 예측 이런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올 시즌은 좀 많이 틀린다는 아니, 그 진 그거 약간 방송 때문에 유튜브 각 보려고 재밌게 했던 게 있고 진지하게 예 예 얼마 전에 동주하고 저기 갔어 취재를 갔어 아마추어 선수들이랑 이제 그걸 하는데 선수들이 알아보더라고 막 네. 저 유튜브로 갔어요 댓글 좀 달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다네 네 어쨌든 예 순위 예측 주제랑 아무 상관없네 예. 예. 6위부터 할까 1위부터 할까요 6위부터 해주세요 6위부터 6위부터 하는 게 재밌겠다 아 6위부터 6위부터 네. 플레이오프 간다 석연 여기 띄워주세요. 석연 스픽 6위 모비스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 가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오케이. 네, 그냥 뭐, 네. 네. 뭐 할 말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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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우리가 전반기 리뷰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했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네. 5위. 5위 어딜 것 같아요? KCC요. 장 보이시잖아요. 네. 장판입니다. 5위 장판. KCC. 예. 5위 장판 가고. 4위. 여기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4위 인삼. 네. 예. 물어봐 주세요, 그냥. 형이 왜 이유가 예. 뭡니까? 지칩니다. 선수들. 지금 너무 많이 뛰었어요, 이미. 이 수비 약간 로테이션. 아까 이거 말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뛰었어. 지금 벌써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됐어요. 네, 친구들이 힘들 때가 됐고. 하지만 힘이 빠질 것이다. 예, 그리고 경기 외적인 문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예, 구설에 휘말리면서 예. 예, 좋습니다. 예, 조금 힘들 것 같고. 3위. 랜드. 전자랜드. 전자랜드. 아, 이거는 약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갑자기. 예. 예. 2위는요? 2위. SK. SK. 예. 예. SK. 2위 SK고. SK는 잘할 거예요. 근데 DB가 더 잘할 겁니다. 1위 DB. 1위 DB. 예. 제 친구들 믿거든요. 오. 종규, 경민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앞으로. 예.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저희 친구를 믿기 때문에 1위 DB. 그 사실 시즌 전에 저희가 또 예측 기사를 쓴 게 하나 있거든요. 그때 누구 예측? 우승팀. 정규 리그랑 이제 파이널 우승팀을 예측하기 전 둘 다 DB를 꼽았거든요. 예. 저 원래 DB였다가 SK로 바꿨죠. 그쵸. 예. 저는 DB 우승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주 딱 머릿속 시즌 전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한 채 묻혀 없이. 진짜? 예. 진짜 이게 딱 예상한 순위에요? 진짜네? 예. 너무 있어요, 이게. 전 딱, 왜요? 진짜? 예. 아니,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뭐, 뭐라고 못하겠네. 저 집에 써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시즌 막판에 네. 이 순위가 맞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네. 아니, 100% 이렇게 안 갑니다. 뭐, 저 장난합니다. 갈까요? 예, 네, 네, 가시죠. 네. 네. 저는 일단 6위는 KT. 6위 KT. 허훈이 있는 한 KT가 6강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허훈의 몸에 많은. 네, 사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훈 선수의 뭔 소리야? 네? 무슨 전자랜드 개토리거 분들이랑 치어리더 때문에 네. 그거랑 다른 맥락이에요. 거기다, 아 같은 맥락이지. 두, 네. 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예? 무슨? 아니 저는 담당이라서.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 5위는 저는 전자랜드. 사실 전자랜드가 저는 원 기자 얘기에 좀 공감하는 게 원 기자님이 전자랜드 분석한 거를 들어보시면 올 시즌에 강팀한테 약하고 약팀한테 아 강팀한테 약하고 약팀한테 강합니다. 이게 매 시즌 6강 가는 전자랜드의 모습이거든요. 강팀을 못 잡고 약팀은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그래서 저는 6강 간다 대신에 5위다 전자랜드는. 좋습니다. 애휴라고 한숨 쉬시는데요. 예. 전자랜드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전자랜드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이제 4위는 KCC. KCC 저는 4위는 KCC가 좀 사실 KCC가 잘할 때 못할 때 기복이 상당히 커요. 이 팀은 정말 화려한 팀인데 플레이오프 가면 엄청 이게 두드러질 텐데 정규리그는 저는 4위로 매몰이한다 이렇게 보고 매몰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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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3위는 KGC 인삼공사. 저는 사실 1, 2, 3위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대신에 어떤 승차, 상대 전적과 공방률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데 KGC 인삼공사가 SK나 DB를 상대로 예,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우위를 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비등비등 하긴 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3위 KGC 인삼공사 보고 2위는 SK를 봅니다. 저는 2위는 SK를 보고 그리고 1위는 DB. DB가 SK를 상대로 3승 1패거든요. 예. 그러니까 SK가 올 시즌에 지금 막 연승을 타면서 최근에 붙은 경기에서 거의 그냥 쉽게 잡습니다. 경기를. 물론 이제 SK가 원주에서 약한 것도 있지만 저는 DB가 가장 좋을 때 SK를 상대로 이겼다는 것은 올 시즌 1위로 마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할까요? 네네. 저는 6위는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펜션 아닙니까? 예,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뭐 울산의 아들이라 이런 언급을 하시는데 예. 그렇지만 저는 KT가 못 갈 것 같아요. 6강. 예, 저는 저랑 동일합니다. 저는 이 팀은 분명히 재밌는 농구하지만 6강을 못 갈 농구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허훈이 왔고 분명히 연패 기간보다 경기력이 좋아질 것이지만
제가 팀 전체적으로 3점슛 화력에 되게 많이 기대는 타입인데다가 수비력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팀은 아마 좀 아쉽게 떨어지거나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저도 뭐 허훈 선수의 몸은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만 예, 네, 정말 멋있어요. 같은 남자가 봐도 예, 얼굴도 작고 되게 웨이트 네, 저 PT 받았죠. PT 받으셨는데 PT 받은 전문가로서 되게, 되게 높게 네네. 평가하는 근데 그러면은 MVP 네. 레이스는요? MVP 아. 레이스는 그러면 그렇죠. 6위 팀 이하에서 MVP가 온다. 그러니까 중의정이라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 6위에서 받았나? 예. 아, 일단은 성적 순위 아, 얘기하시고 그렇죠. MVP 레이스 따로 알았어요. 추가로 한번 해보시죠. 알았어요. 좀 천천히 합시다. 아니, 좀 어디, 어떻게든 골탄 좀 먹이려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KT 탈락, 예, 그리고 모비스 위기, 네. 그리고 하면서 지금 계속 바꾸시는 거 같아요. 정리가 안 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얘기에 약간 네, 기가 네. 약간 지금 아, 네. 예. 조금 혹했는데 제가 네, 네, 팔랑기라서 많이 바꿨는데. 예, 그리고 제가 5위는 전자랜드. 저는 김현우 기자랑 전체적인 의견이 비슷하고 이 팀은 강상재와 김낙현의 퍼포먼스가 시즌 초반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은 아마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길레노터가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유동 감독님이 수비가 필요할 때는 할로웨이, 공격이 필요할 때는 길레노터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는데 요거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랜드는 김낙현, 강상재가 무조건 잘해야 돼요. 왜냐? 박찬희가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김낙현, 강상재가 지금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체력이 빠졌어요. 지금.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전자랜드가 좀 불안 요소다. 원 기자님 화나신 거 아니죠? 예. 이제 사실 제가 아까 박찬희 선수한테 그런 말도 했지만 곧 돌아오거든요. 건강한 권찬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예, 그리고 4위 KCC. 예, 4위 KCC. 예, 그러니까 KCC는 꾸역꾸역 예, 4강 안에는 들 것 같아요. 근데 2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4강 직행은 노릴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저 조직력이 괜찮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결국에는 시즌 막판까지는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위는 SK. SK 3위까지? 네, SK는 3위로 갑니다. 저주를 예.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좀 어렵긴 했어요. KGC 예. 인성공사가 저도 더 높게 봐야 될 그렇지 이거 고민했거든요. 네. 예. 사실 저도 그래서 2위 SK 처음에 KGC 인상고 3위 생각했다가 바꿨어요. 계속 고민해요. 그러니까 계속 바꾸시네요? 최준영 선수 안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 갈대 같은 남자입니다. 예. 최준영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시원하게 기사 한번 쓰셨잖아요. 예. 얼마 전에. 예. 예. 그렇죠. 예. 요거 잘라주세요. 예. 그리고 예. 굳이 예.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 최준영 선수 화이팅 하시고. 네네. 저는 뭐 농구 잘하는 선수가 좋아요. 네. 열심히 하시고. 진행하세요. 예. 아니죠. 내려 어쩌고. SK 분석 끝나신 거예요? 예. 예. SK. 아, SK. 아, SK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이 팀이 네. 이제 이 KCC와 KT에게 대승을 거뒀지만 이게 그 이제 대승할 때 되게 고무적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불안 요소가 아예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원성 기자가 얘기했던 이 슈팅력 문제가 전 여전히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이 팀은 되게 업앤다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디비전 대패를 통해서 대패는 아니지만 완패라고 해야 되나? 되게 무난하게 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무난하게 지는 상황에서 다시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SK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고 2위 KGC. KGC. 예. 이제 원상 기자가 말한 부분이 분명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재도와 전성현의 합류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도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성현 같은 경우는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니까 아까 KGC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이 3점슛 부분에서 전성현은 되게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불어서 아까 모비스 6강 예상한 것도 전준범 합류가 좀 저는 언급을 좀 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되게 날카롭죠? 그리고, 1위. 원주 DB. 예, 이건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경기 결과를 다들 이미 너무 본 상태라서 DB가 아닌 팀을 1위로 넣는 게 사실은 조금 이상할 정도인데 저는 주경민 선수 오기 전부터 DB 항상 예. 1위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근데 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그 이제 두경민 선수 합류하기 전에 예. 한 12월 말에 그 이제 모 구단 관계자들과 함께 예. 식사를 하는 한 10명 있는 자리에서 예. 올 시즌에 누가 우승할 것 같느냐 이런 얘기한테 저는 DB를 얘기했습니다. 두경민이 오면 다르다. 전화 연결. 그때 다 그거 같이 계셨던 분 전화 연결해 보세요. 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아니 오프더 레코드. 지금 하세요. 예. 누가 믿어요? 저희 편집장님도 계셨습니다. 예.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때 다들
DB가 턴오버 한참 엄청나게 안 좋을 때라서 아, 되게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DB?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말하고 어 내가 잘못 말했나? 아, KCC 할까? 뭐 이랬는데 아무튼 제 예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진실입니다. 기자가 예. 침까지 튀겨가시면서 지금 얘기를 예.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 죄송해요. 침, 침범하지 말아주셨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침범. 네, 네 침범. 침범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날카로운 네. 예측으로 근데 DB의, 이게 지금 예. 흥미로운 게 지금 원 기자가 전자랜드를 3위로 꼽았다. 우리 저희 중에서 전자랜드를 가장 높은 순위로 짚었고 예. 그리고 세 기자 중에 제가 유일하게 KT가 6강 간다. 그리고 이동환 기자가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팬심이 많이 들어가는 아니 이 소리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소리 뭐야? 근데 저는 그건 있다고 봐요. 네. 올 시즌 KT는 질 경기를 홈 때문에 이긴 경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 S급의 스타 플레이어가 팀을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올 시즌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엄청 좋아하네. 이동환 기자가 유일하게 KGC를 2위로 꼽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DB가 1위다. 그렇죠. 예. 아, 이거 약간 저 때문에 바꾼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아까부터 이미 적어놨었어요 순위표. 근데 예. 원 기자도 바꾸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전자랜드 순위 바꾸실 수 있는. 아니 저는 말해서 저는 이 순위가 네네. 그 시즌 개막할 때 적어놨던 순위예요. 어. 시즌 개막할 때 제가 일기장에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순위표. 진짜. 예. 아 원 기자의 예. 일기 이런 거. 예. 일기장 아침에 사면 있거든요. 일기장 사진 찍어서 회사한테 보내세요. 예. 예. 아니 그 저는 고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예. 조금 별개로 우리가 그 MVP 그냥 짧게 딱 코멘트 하나로 MVP 누구다. 아 이게 MVP는 좀 쉬워요. 뭐. 누구입니까? 누구야? 아, 먼저 보세요. 말 심장으로. 둘 중에 궁금해. 잠깐만. 아니 내가. 보니까 KT를 빼가지고 아, 먼저 하세요. 네. 아니 나 고민. 아 제가 먼저 했잖아요. 하나, 둘, 셋. 안 그러고 3행시 갑니다. 아 MVP. 예. 아 근데 이거 어렵긴 어렵다. MVP 아, 저는 그냥 허웅인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내가 이래서 허웅 시즌 전에 MVP로 예상했던 건데 아 이게 부상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는 송교창이 받을 것 같아요. 4위 팀에서 또 한 번 KCC가 2년 연속으로 4위에서. 그때 4위 맞았죠? 예, 4위 맞았죠? 예, 전 송교창이 받을 것 같아요. 허훈 아니면 송교창이어야 된다고 보고. 저 일기 좀 잡아볼게요. 예, 팀 순위에. 일기 썼던 거 좀 잡아볼게요. 예. 아, 이렇게 써놨구나. 핸드폰을 갑자기 왜 보세요? 일기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하. 전 김종규라고 써놨었네요. 아, 김종규 선수. 예, 예. 오. 김종규라고 써놨어요. 이거 보니까, 잠깐만요. 아, 후반기에 전반기까지 애매하다가, 후반기에 두경민 돌아와서 시너지 폭발로 MVP 이렇게 써져있네요. 아니 라운드 MVP 한 번도 못 받은 선수가 어떻게 정규 시즌 MVP를 받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부터 계속 내리받는다고 써져있네요. 이제 이동환 기자의 그 송교창 받고 원서영 기자의 김종규 받고 저는 여기에 허훈이 세 명이 레이스에서 경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아니 허훈을 진짜 다 집어넣으려고 해 뭘 아니 지금 그게 네. 아니라 여러분 아, 근데 보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허훈의 퍼포먼스는 정말 아, 그럼요. 기존에 왜 국대 뽑냐 이거를 다 뒤집은 아니,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네네. 아, 팀 성적 아 내가 왜 KT 뺐지?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 송교창, 허훈 그리고 김종규 선수까지 MVP 레이스 시즌 막판까지 정말 흥미롭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예측한 이 후반기 성적 정규리그 막판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놀려주세요.